안녕하세요. JTBC 토요일 드라마 웰컴 투 삼달리에서 주용필 역할을 맡은 지창욱. 안녕하세요. 조삼달 역을 맡은 신혜선입니다. 네, 이제 지난 회차에 이어서 3, 4회를 또 같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재포일러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럼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아니, 네가 거기서 왜 빠져? 수영도 못해. 구했어, 결국에. 건졌어. 아니, 수영 엄청 잘해, 조삼달은. 용필 수영 못해. 저기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역시 해녀 딸 못 떠. 저게 진짜 모래가 거의 막 진짜 핸디까지 다 들어갔어. 정말. 저로 저거 찍고 바로 비행기 타고 서울 왔어요. 전날 바로? 전날 비행기 갔어. 맞지? 전날 해 뜨고 우리 비행기 첫 비행기 탔어. 아, 밤새고. 아, 전날. 나는 뭐 했어? 오빠도 그거 비행기 타고 왔어. 아, 나도 비행기. 응. 왜냐면 그 비행기에서 만났거든 우리. 아, 나 망해 온 거 아니다. 저 언제야? 저 거의 거의 초반이야, 저게. 오빠랑 처음 찍은 건가 그럴 거야. 저거 첫날인가 그럴 거야? 응? 그런가? 응. 처음 대사 막 서로 맞춰봤던 거예요, 저는. 저땐 더워갖고 우리 바닷가에서 빠지고 난 이유인데 물이 계속 마르는 거예요. 얘가 지금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삼다리가. 굉장히 날카롭다고, 얘가. 요게 또 상처받지? 그랬는데 또 경태가 또 아유, 저 경태 제가 입 조심해야 돼, 저거. 조삼달 저게 난 너무 웃긴 거예요. 저게 촬영할 때 경태 오빠가 저 표정이 너무 웃긴 거야. 멈췄어 지금. 나는 진짜 멈췄어. 저 오빠 얼굴만 봐도 너무 웃겨. 근데 화가 안 나는 거야, 너무 웃겨서. 망했지, 뭘 안 망해. 표정이 너무 망했잖아. 망했지 뭐. 뾰족해 지금. 어, 너 왜 뾰족하니? 서러워 지금. 그래, 지금 약간 잔뜩 상처 입고 제주에 내려왔어. 너무 웃겨. 세심해 저렇게 멀뚱멀뚱 서 있는 거. 아, 진짜 너무 귀엽네, 진짜. 세심해서 경태 표정 봐. 귀여워. 화해라는 게 없어요. 용필이랑 삼다리는. 계속 화내잖아, 나. 10부까지도 안 했던가? 10부까지야? 애들 많은 게 어떻게 기억 안 나? 너 그때 술 안 먹었는데. 거짓말 치지 마. 야, 아, 요때는 약간 관계가 좀 약간 계속 이거 봐. 이 표정이 이제 보시는 분들은 어머, 막 설렘 멜로킹 막 이러겠는데 내 입장에서 너무 열받는다고, 저 눈빛이. 와, 진짜 없어 보인다. 그치? 야, 나... 너무 귀엽잖아, 용필이. 물어보고 싶을까? 그래, 삼다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럴 수 있다. 갑자기 아니,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근데 약간 삼다리 입장에서는 너무 막 마을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니까. 그래,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어. 야, 예민하지. 그래, 안 그래도 망해 돌아왔는데. 가뜩이나 약간 상황이 저런데 약간. 근데 또 비웃어. 진짜 너무 예민하다. 아니라 무슨 터진 거야.
뭔지 알지? 여기 코에 이렇게 있어. 웃으면 안 되는데 웃긴 거. 표정 그리고 쟤 너무 뾰로통하잖아 손날이. 화났어, 화났어, 진짜 화났어. 와, 진짜 화났어. 와, 저렇게 이게 원래 보통 화나네.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나 상대방이 화가 났다고 판단이 들면 잽싸게 그치. 조심해야 되거든. 안 해, 조심을 안 해. 김필이가 약간 눈치가 좀 없었어. 좀 근데 쟤도 좀 그래. 뭐 그렇다고 미역을 조금 더. 나 진짜 세게 던졌어. 어, 맞아. 실제로 오빠, 뭔가 그치. 약간 이만큼씩 날아오는데 무서워. 자비 없이 뭔가 뭔가 이렇게 싸움이 이루어져야 약간 더 잘. 네, 잘. 수강까지. 맞아. 잘 살 것 같아가지고. 어. 아, 표독스럽다 둘 다. 근데 난 오히려 재밌던데. 미역 던지고 이럴 때. 약간 좀 그런 게 재밌고. 그러니까 감정이 뭔가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처음으로 약간 서로 팍. 팍 터지는. 이게 사실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싸웠다기보다는. 해설자세요. 그 어떤 그 감정 진짜 말 그대로 그럼, 그럼. 감정이지. 그럼 그럼 감정이지. 아, 쌓였던 게. 그럼 약간. 그럼. 너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야, 저 삼달 너 뭐 육지 갔다 오더니 너 이렇게까지 쿨해졌냐? 바람까지 개새끼를 네가 왜 이렇게 계속 만나는 건데 네가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어, 진짜 눈치 없다 그쵸? 응? 왜? 눈빛이가 너무 눈치가 없다. 왜 뭐가 눈치가 없어? 저 말이 얘가 지금 자존감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저런 얘기하니까 자존감이 더 떨어지지. 아, 그런 건가? 저 쪽팔려서 그랬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 제 성격이? 저도 안 참았으면 나 오열했어요 처음에. 저 얘기하다가. 아니 이것은. 고민해. 누구? 이게 진짜 예뻤음. 아, 그 저한테 나 얼마나 부끄러웠는데. 도망갔어 오빠 막 걷찍고. 얼마나 신날까? 만약에 진짜 저러면. 그럼 너무 신나지. 저것만큼 신나는 게 어딨어. 쌍방인데. 됐다 됐다. 뭐가 제일 되기는? 컵걸 됐다. 코예요 코. 됐다 됐다. 아, 나 저 신 찍을 때 진짜 너무 웃겼잖아요. 저 언제 맸어? 됐다 됐다 됐다. 됐습니다. 네. 자, 됐고요. 됐습니다. 네. 됐다. 이게 진짜 됐다요. 에필로그가 왜 이렇게 재밌지? 됐다. 네. 그때가 가장 예뻤던 시절이라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에필로그가 너무 재밌다. 너무 귀엽고 너무 재밌다. 됐다 됐다 이것도 사실 막상 혼자 할 때는 너무 약간 부끄럽고 창피했는데 이렇게 또 약간 보니까 또 너무 그래요. 너무 귀엽잖아. 귀엽다. 조금 쉬워. 용필이는 좀 쉬워. 되게 일방적이잖아요. 똑같잖아. 약간 그냥 계속 삼다리 삼다리 그냥 꾸준히 좋아 기다리는 것 같아 해주고. 그러면 피디는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었죠. 사실 용필이는 그냥 계속 삼다리에 대한 미련으로만 약간 살아오는 거지. 상도랑 관계도 좀 재밌어요. 왜냐면 이게 약간 절친인데 같은 사람을 이제 좋아하는 그래 이유 관전 포인트 그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약간 이 삼다리하고 용PD의 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근데 상도
상도랑 용필이도. 상도랑 용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진짜 찐친인데. 이런 것들 이제 그리고 삼사리가 어떻게 마음을 치유해 가는지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제 본격적으로 깊어질 저희 용달 커플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네,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 30분 웰컴 투 삼달리 본방사수. 저희 용달 커플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근데 왜 용달 커플이야? 용필 삼달. 아, 그래서 용달. 용달. 용달차. 다마스. 다마스, 저희 다마스 커플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